괜찮았네? 이제 새벽 5시밖에 안 됐는데? 오늘 주문이 많아. 바쁘네. 아유, 우리 딸 제복 입었네. 아빠, 내 동기들 보여줄게. 여기 남자애는 우리 아랫집 사는 키 큰 동기. 여기 여자애는 한 집 사는 새침대기 동기. 아빠, 엄마는 뭐해? 혜영이는 뭐하고? 혜민이는 뭐해? 아직 자. 근데 아빠 이래야 돼. 전화 끊어. 네. 우리 아빠한테 인사 좀 하지, 기집애야. 지금 내가 니네 아빠랑 인사할 기분이 아니야. 저녁도 못 먹고 도로에 순찰차 세워놓고 사수는 쳐 자고 사건은 많은데 나는 교통위반 스티커나 끊고 공황장애 엄마는 나한테 삐져서 전화도 안 받고 놀랬겠다. 살인사건 본 거. 나도 피투성이 된 사람 본 적 있거든. 그래서 그 충격이 어떤 건지 알아. 우리 아빠 장애인. 손이 잘렸어. 그걸 내가 봤지. 성과 챙긴다, 재수 없다 한 건 미안. 뭐야? 오늘 기분은? 그냥 좀. 그냥 좀 뭐. 솔직히 강력반 수사팀까지 다양하게 경험하신 능력 있는 경장님이 들으시면 욕하실 것 같은데 무서워요, 경찰 일이. 오늘 종이 스티커만 끊는데 강남일 경사님께는 왜 사건 안 가냐고 투덜댔지만 솔직히 저도 진심 편했어요. 날라리 갔죠. 아니, 사실 나도 사건이 무서워. 말은 안 해도 경찰들 속으로는 다 그럴걸. 그죠? 대장님, 팀장님도 경찰이 무섭죠? 아니, 난 안 무서운데. 왜, 한정훈은 무섭냐? 그럼 간단해, 그만둬. 무서운데 경찰이를 어떻게 해. 집에 가서 애나 봐. 아, 원래 근본이 싸가지가 없어. 그게 캐릭터야. 전번 날 살인사건 때문에 진심 위로가 필요합니다. 은 팀장님 말씀 틀린 거 아니죠, 뭐. 경찰이 사건이 무서우면 시민과 경찰이 다를 게 없으니까. 안 먹으면 이거 내가 먹어도 돼? 괜찮아. 무서워도 돼. 다만 시민은 무서우면 피하고 우리 경찰은 무서워도 사건을 들여다보지. 넌 선택만 하면 돼. 무섭다고 도망을 가든가 무서워도 사건을 들여다보든가. 어쩔게요. 아직은 들여다보고 싶네요.